안녕하세요. 100초 안에 알려드리는 수의사 백수 정원장입니다. 여러분의 양이가 협을 구토하는 거 보신 적 있다고요? 그렇다면 시선 집중. 오늘은 협을 구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. 고양이들은 특성상 몸을 단장하는 그루밍을 하잖아요. 이 그루밍을 하다 보면 이 혀에 난 돌기 때문에 일부 털을 삼키게 되는데 대부분은 위, 소장, 대장을 거쳐서 변으로 잘 배출이 됩니다. 하지만 일부 위 안에 남아있는 털들이 조금씩 뭉쳐지게 되고 그루밍을 할 때마다 털이 삼켜지면서 점점 더 큰 뭉치가 되면서 어느 정도 되면 위에 자극이 생겨서 왜? 하면서 구토를 하게 되죠. 이런 헤어볼 구토는 고양이에서 아주 정상적인 증상입니다.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일주일에도 한두 번 이상씩 여러 번 헤어볼 구토한다고요?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먼저 털이 많이 빠지는 털갈이식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평소 더 많이 빗질을 열심히 해주어서 빠진 털들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피부 질환이나 영양 부족일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적절한 피부치료나 피부영양제를 먹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오버그루밍. 평소보다 그루밍을 너무 더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 경우인데요. 이런 경우라면 피부가 가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이가 든 아이들에서 좀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헤어볼을 잘 배출시킬 수 있도록 헤어볼 관리 사료나 간식 또는 영양제 등을 먹여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고양이 헤어볼 구토 좀 아시겠죠? 저는 100초 안에 알려드리는 수의사 백수 정원장이었습니다.